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레가노 아시죠? 오레가노 허브 말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좀 높은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거꾸로 해서 이렇게 널어놓으면 되죠? 빨랫줄에 걸듯이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살살살 통하면서 잘 마르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할때 넣어서 먹기도 하고 차를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. 이 오레가노가 몸에 굉장히 좋지요. 냄새가 약간 특이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향입니다. 호불호가 갈리는 향인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더라고. 이게 몸에 좋다니까 한번 말려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한국에는 이게 잘 없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오레가노 오일도 있고 오레가노 허브 다 좋으니까 한번 말려서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